여기는 지금 땅콩 찐콩 사무실입니다. 나 진이 승진이. 야, 우리 지금 나방 중이거든. 진짜로? 어, 우리 금방 끝나니까 잠깐 쉬고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일단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. 무슨 일이야, 왜? 열심히 우리 꾸준히. 왜? 그냥 소통하는 게 재밌어. 소통하는 거야? BJ 그런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좀 후원도 받고 그런 게 또 좋고. 아, 후원을 해주셔. 너네도 화면 많이 들어오잖아. 안 해봤어, 많이. 왜? 아,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좀. 맞아,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너네도 들어오고 이렇게 서 있어. 전신상하고 우리 노아 갑자기 배터리 보여주는 거야? 아, 어디가 서 있다는 거야? 여기 모습은 난 어떻게 웬만한 사람 다 돼? 밥 먹었어? 아니 먹고 다녀? 좀 먹고 다녀.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겨. 무슨 안 먹었네. 안 먹었잖아. 솔직히 먹었으면. 아, 남자 온다고 하면 무슨 먹었으면. 안 먹었다고 해야지. 왜 남자 사귀고 싶어? 아, 나도 사귀고 싶지. 나도 사귀어 근데 다 없어? 그치, 나도 아니 요새 만나는 친구 있지. 뭐 있어? 응 만나는 친구 있는데 아주 어려 확실히 연애가. 나는 모르고 한 얘기를 되게 뭐라 그러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더라고.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가? 내가 요새 좀 시간이 많았거든. 왜냐면 우리 요새 컨텐츠를 재훈이랑 용이랑 다 이제 각자 하는 중이다. 왜냐면 코로나도 있고 용이가 또 애아빠니까 우리가 혹시나 피해줄까봐 그런 게 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. 아 화내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막 욱한대라고 내가. 욱하나? 뭐 약간 근데 생각해 약간 그러니까 진짜 편하게 얘기해, 친구니까 나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 진짜로. 어 정말 내가 화난 적은 없잖아. 화난 적은 없지. 근데 약간 좀 욱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. 너는 그건 없잖아 있긴 하지. 아 어떤 친구?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좀 마음에 안 들어 뭔가. 아, 나 근데 한 번 진짜, 이거 진짜 한번 그런 적 있었어. 내가 좀 질문을 많이 했어, 승진이한테. 그러니까, 왜냐면 얘가 자꾸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고 스무고개식으로 대답을 하니까, 어,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? 몇 시? 그러니까, 아, 그냥 오라고! 약간 이런 식으로. 그게 장난인데? 아,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장난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. 목소리도 약간 좀 그렇고, 약간 좀 너가, 약간 뭐. 어! 지금 욱하는 것 같은데? 아니, 지금 욱하는 근데 이런 게 난 다 장난인 거야. 아 그래? 아 근데 약간 그런 게 상대방이 봤을 때 약간 장난으로 안 느껴질 때도 있어. 아 내가 봤을 때 얼굴 때문인 것 같아. 그래? 네가 얼굴이 약간 인상이 험하게 생겼잖아. 그건 그래. 되게, 귀엽다며. 그러니까 귀여운데 네가 살이 좀 찌기 시작하면서부터 험해졌어. 수염도 있고 여기. 그리고 너가 약간 말을 안 이쁘게 해.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은 되고 좀 되게 좀 그럴 때 있어. 그냥 막 던져. 그러면은 상대방은 약간 좀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던 건 아닌데 어쩔 때 한 번씩은 있지. 그러니까 난 이런 거 좋아. 좀 이런 걸 내가 좀 바꾸면 좀 더 원활하게 막 연애하고 막 그런 여자친구랑 뭐 있어? 그냥 내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지. 바꿔야겠다 나의 스스로를. 좋은 생각이야.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막 얘기 더 해줬으면 좋겠어. 조금이라도 내가 좀 고칠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거 좋잖아. 아 근데 오늘 자세 좋은 거 같아. 왜냐면 네가 인정하라잖아 우리 말을. 너가 상대를 인정하라. 맞아. 뭔가 자꾸 토를 나. 그러니까 맞아. 널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꾸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아니 그럼 뭘 또 얘기해줘. 아니 별거 없어. 아니 진짜로 약간 또. 근데 그럼 누나는 뭐 예를 들어 말투가 이런 건가? 누나를 보자마자 예를 들어 싸디깝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고 가는 게 약간 기분 나쁘고 그런가? 아니 그런 것보다 뭔가 네가 표정이 장난. 진짜 웃으면서 하면 장난 같은데 진짜 지금처럼 하면은 조금 무서워. 진짜로? 이건 내 얼굴이 문제인 거잖아. 내 인성이 문제는 아니잖아. 아니야 인성이 문제지. 왜 인성이 문제야? 얼굴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성격까지 들어오니까 같이 다 문제인 거야 이거는. 그러니까 네가 거칠게 생겼는데 거친 표현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뭐 일부러 지금 나 그런 거 일부러 열받게 하고. 아니 너무 거친 표현들. 뭐 근데 이런 것도 나는 그냥 얘기한 건데 뭐 근데 무서웠어. 나도 같이 왔어. 같이 졸았어. 이거를 네가 고쳐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이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주지 말까? 조용해봐 잠깐만. 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. 아니 많이 좋아서 좋은데 얘기하는 거 한자가 바뀌긴 해. 맞아 옛날에 더 지랄하겠다 근데 그냥 지금 더 지랄하겠다. 연애 못하겠다 나는. 아니야. 너 되게 매력있어. 항상 수빈이는 그렇게 얘기하잖아. 매력있다. 근데 지금 하는 얘기들은 거의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 나한테. 그니까 너랑 어른... 나랑 안 지도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. 그치 그니까 이거 그니까 이거지. 그니까 좋아. 지금 되게 진짜 매력 좋은 거 같아. 거친 매력이 있어. 섹시해.
나는 진짜 승진이가 내 옛날 선배였을 때 귀여운 삽살개 느낌의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독 같은 느낌이야. 그러니까 왜냐면 얼굴도 수염 나가지고 험상 굳은데 그런 옛날에 귀여운 나는 얼굴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격이나 이런 거를 물어본 건데 자꾸 얼굴 얘기하니까 지금 내가 듣기가 너무 싫잖아 지금. 내가 그러니까 뭐 장난으로 뻥쳐먹어 야 뭐 이렇게 하지 내가 뭐 네 얼굴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. 그러니까 내가 성격을 물어본 거잖아. 근데 왜 자꾸 얼굴 얘기라는 거야? 내가 얼굴 이렇게 태어난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. 아, 너무하네 진짜. 아니야 이거 되게 좋았어. 편하게 괜찮아. 아니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고쳤어요? 아니 안 고쳤대. 지금 되게 좋아. 근데 싫은 소리도 못하고 아니야 좋아. 누나도 근데 막 나 선배일 때도 나한테 장난치고 똑같이 막 하고 난 그런 거 반대로 역으로 한 건데. 근데 그건 누나가 기분 나쁘고 나는 얘기한 적 없는데. 아니 왜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? 아니 해달라고 해가지고.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해달라고 그랬어? 나의 그런 부분만 얘기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 나는? 아니 나도 근데 그런 근데 아니야 좋아 좋은데 좋아 맞아 나는 난 지금도 나 좋은 거 같은데. 그게 뭐가 너 좋아? 너 고칠 게 없다니까? 내가 기계야? 내가 무슨 고장났어? 뭘 고쳐 내가? 왜 고쳐야 되는데? 바꿔야 될 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야 지금? 아니 안 바꿔도 돼. 괜찮아. 완벽해. 아 좀 실망이다 내가 승인하지 진짜. 왜? 나 솔직하게 얘기해줘. 그럼 평소에는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해줘? 아니야 내 괜찮아. 그러니까 네가 네 인성을 고치고 싶다고 하니까 얘기해준 거야. 내 인성이 어떤데? 아니 좋아. 아니 근데 너가 아까 전에 그랬던 게 아 난 쓰레기다? 아니 얘기 없다고 했는데 너가 뭐든 얘기해줘. 그냥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.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지금 말이 많은 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. 아니 너 굳이 얘기해달라 해서 우리도 굳이 얘기한 거야. 나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.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아니 우리도 완벽하진 않아. 근데 그냥 아니야, 넌 괜찮아. 괜찮아. 아니 괜찮다. 얘기하지 마. 미안해, 내가 괜히 찾아가지고 내가. 아니야. 그냥 우리도 그 얘기하라고 하니까 하루 짜내서 얘기한 거야. 너 괜찮아, 괜찮은데. 너 괜찮으네요. 너 매력 있어. 아니야. 뭐가? 이게 또 내 과자인데 친구 아니야. 나도 내 과자야.